윤희숙이 슬쩍 돌아왔다. 아니, 얼렁뚱땅이라고 해야 하나. 암튼 선거 국면을 타고 스리슬쩍 돌아왔다. 주지하듯 윤희숙은 부친의 세종시 주변 땅 불법 매입에 도의적 책임을 진다면서 8월 25일에 전격적으로 의원직을 던졌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윤희숙의 행동에 박수갈채를 보내기도 했다. 그런 윤희숙이 세상이 선거에 온통 정신이 팔린 틈을 타서 슬쩍 돌아왔다. 그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지난 8월의 의원직 사태가 결국 수사당국의 조사를 피하기 위한 꼼수였다는 말이다. 그렇게 스리슬쩍 한 고비를 넘기고 무려 국힘당의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 위원장,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 위원장으로 돌아왔다. 그런 윤희숙을 보면서 나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너무 암울하기만 하다. 김요한 대표, 새물결 아카데미 대표. 국민을 개돼지로 보지 않고서야 저리 뻔뻔스럽게 정치판에 돌아올 순 없는 것이다. 부끄러움을 모르면 뭐다. 박성민. 서울경제 단독 돌아온 윤희숙, 돌아온 땅희숙. 투기 의혹 세종시 땅은 여전히 부친 소유. 본지 해당 토지 등기부 열람 결과 세종시 전의면 신방리 일대 토지 여전히 부친 윤씨 소유로 기재돼 있다. 윤희숙 시세보다 싸게 매물 내놔. 현지 공인중개사들 모르는 매물. 서울경제 단독.